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양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청양군 임장빈 민원봉사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청양군에서 군민들이 도로명주 사용에 불편해하도록 6월 말까지 건물 번호판 일제 점검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진행하는 건가요? 네, 금년도 점검 대상인 총 19,658개 중 지난 3, 4월에 점검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제외한 건물 번호판 16,040개가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전용 태블릿 기기를 활용해 설치 위치, 망실 및 훼손 여부, 부착 상태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건물 번호판은 위치 찾기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물로 소유자나 점유자가 각별히 관리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 번호판은 군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에서 재교받아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네, 점검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점검은 명찰과 조끼를 착용한 전문 용역업체 조사자가 수행하며 일제 점검 기간 중 군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점검 지역과 기간을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번호판이 주택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 일제 점검에 따른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사생활 보호에 치우선하여 점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예, 일제 조사 및 점검을 통해 훼손 및 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유지 보수를 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군민 생활 속에 안정적 정착을 통해 도로명주 생활의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매년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군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군청 민원봉사실에서는 농번기인 5월과 8월에는 민원창구를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있으며 민원 배달제를 통하여 민원인이 군청에 두번 방문하지 않도록 건물 번호판을 배달하여 부착 서비스를 연중 시행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임장빈 민원봉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